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 오. 네. 정답은 곱불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입니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골든벨에 도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국의 상해시에서는 올해 3월부터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1년 11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일정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일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어떤 친구 관계인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이제 학교 안에 한중문화교류협회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를 통해서 이제 친해지게 됐어요. 여쭤봐 주세요. 한국 문화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아하는 한국 문화. 아 예. 전통적인 윷놀이 내가 참 좋아요. 제가 참 좋아요. 그리고 저도 한국 음악이 너무 좋아요. 어떤 노래 좋아하나요? 아 비스트? 비스트. 아 비스트. 혹시 비스트 노래 조금만 부를 수 있나요? 정말 거짓. It's a fact. I can sing this song. 아, 이제 부를 수 있어요. 네. 아? 시작. 음악이 있는데요? 한번 불러보세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다시 돌아와, 제발 돌아와. 네가 날 떠나가는 게 믿기지가 않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국 학생들은 인터넷 게임을 못 할까요? 정답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저희 비스트가 또 한중 수교 20주년을 축하하면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상하이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중요한 도시인데요. 1919년 4월 상하이에는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 이것이 세워지기도 했었죠. 3.1운동 직후 일본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해 설립되었고요. 1945년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항일 독립운동의 주요한 축을 이루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전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썼죠? 정답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와. 32번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는 춘절이면 폭죽놀이가 펼쳐집니다. 폭죽이 터지면서 생겨나는 불꽃의 다양한 색깔은 금속 원소의 불꽃 반응을 이용한 것입니다. 노란색은 나트륨이온, 붉은색은 스트론튬이나 리튬이온에서 방출되는 광선에 의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보라색 불꽃은 어떤 원소의 반응에서 볼 수 있을까요? 답판 들어주세요! 훈훈한 남학생 두 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느 학교 누군가요? 네, 저는 북경대학교 경제학원 3학년 김영완이라고 합니다. 북경대 김영완 학생.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4학년 고은의라고 합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중국 사람이세요? 아니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세요? 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인데요. 아, 네. 아닌 것 같은데.